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예쁘고 심플한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오븐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닭다리 구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븐 에어프라이어에 넣기 전에 먼저 허브 솔트를 살짝 뿌려줬어요.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구성품 또한 다양한데요. 메쉬랙을 이용하면 기름이 쏙 빠져서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사용이 복잡했거든요.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각 요리에 최적화된 11가지 조리 모드로 다양하고 손쉽게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에어프라이어의 기능이 살짝 약하던데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전혀 기능이 약한 면도 없고 어려운 조작법 없이 터치로 간편하게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닭다리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으니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머시멜로와 고구마를 조리해 볼게요. 케이크 팬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머시멜로를 차곡차곡 케이크 팬에 담아줬어요. 그리고 메쉬 바스켓에 고구마를 담았고요. 이 메쉬 바스켓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내부는 넉넉한 14.5리터의 용량으로 상압으로 나뉘어 한 번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가열 위치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군고구마 모드에 넣고 작동시켰어요. 머시멜로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중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머시멜로부터 꺼냈어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머시멜로예요. 다시 작동 버튼을 눌러 고구마는 더 익혀주고요. 저는 커피 한 잔 내려서 머시멜로랑 맛봤어요. 머시멜로는 캠핑장에 가서 구워 먹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오늘은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먹으려고요. 그리고 잠시 뒤 군고구마가 완성되었습니다.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상압 후 더블 히팅 방식이라 음식을 고르게 효율적으로 조리해 주는 것 같아요.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 아니라 수분 손실을 줄여 맛과 영양까지 살려준다고 하네요. 어디에 놔둬도 예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단미 오븐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